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닐라 브리즈 대표이사 한다윗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모바일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회와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인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와 같은 벤처 기업이 어떻게 이런 글로벌 무한 경쟁 시장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보시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뭐 빠지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얼리 어답터라든지 직장인들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주부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시고, 또 연인들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서로 문자를 공짜로 주고받는다든지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어떤 학습 도구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스마트폰들을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대기업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그런 업체들도 고객과의 어떤 접점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계시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인기가 있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정말 직관적이고 편하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제가 실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두 살박이 아기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켜서 가족의 사진들을 보고 자유롭게 브라우징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떤 천재 아기 이야기가 아니라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아이폰, 베이비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정말 수백 가지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아기의 일상인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100세 할머니가 이런 타블렛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분이 녹내장 때문에 책을 못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바일 디바이스 가지고 책도 보게 되시고 오히려 이렇게 손수 시까지 시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직관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모바일의 혁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모바일 에코시스템인데요. 스마트폰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이 궁금할 때 이렇게 스피커에 갖다 대면은 누가 부른 노래인지, 가수는 누구인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바로 15초 만에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있는 책상에 가로, 세로 길이가 궁금하다. 근데 줄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쭉쭉 누르거나 아니면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가로, 세로를 잴 수도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찌뿌둥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대맡에다가 두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깨워줍니다. 또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퇴근할 때 우산을 놓치거나 우산을 편의점에서 뭐 3,000원, 5,000원씩 주고 불필요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비 오는 날에만 골라서 아침 출근 시간에 문자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한 고등학생이 개발해가지고 화제가 된 어플리케이션이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분에 오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풀다가 포기하신 루빅스 큐브도 아마 하나씩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사진 한번 딱 찍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풀면은 이걸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알려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재밌죠? 또 밤하늘의 별자리가 궁금할 때는 정말 하늘을 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의 풀리지 않는 고민이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냥 흔들어만 주세요. 그러면은 추천도 해주고 바로 전화까지 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혹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더치페이를 하겠다. 예, 그러면은 계산기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화끈하게 좀 쏴야겠다. 오늘 술자리는 뭐 내가 쏘겠다. 그러면 이렇게 러시안 룰렛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네, 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술을 쏘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총 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패드와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총 쏘기 게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테마파크에 가시면은 곰돌이 인형 타려고 공기총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피아노를 시작했다, 기타를 시작했다. 근데 메트로놈, 기타 튜너 몇만 원씩 돈 주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거 몇천 원이면, 뭐 천 원, 이천 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거리 측정하시는 거지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전용 단말기 구입하시려면 한 3, 40만 원 정도는 지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스마트폰 있으면은 그거 10분의 1 가격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800곡 정도 되는 클래식 음원을 CD 한 장 가격으로 구입해서 음악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10배, 20배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커피 즐기시는데 그거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로 저렴한 양질의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그거 이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만 500만 명이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정도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점점 확산돼서 한 3년 정도 후면은 10억 명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유저가 확산됨에 있어서 또 지금 기회가 생기는 거는 저희 같은 이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사인데요.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뭐 수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뭐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법적인 부분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이런 생태계가 결국은 저와 같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앱스토어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굉장히 큰 상업적 의미를 상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개인 개발자도 계시고요. 혹은 팀 단위로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연매출 몇백억씩 하는 상장사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그러면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노다지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 앱스토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2년 전에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오픈된 시점이 2008년 7월이었었고 제가 이제 앱스토어에서 기회를 보고
아,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2008년 10월이었었는데, 석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근데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구현을 해야지 상품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를 하며 초등학교 동창을 제가 꼬셨어요. 같이 하자. 그런데 기획해서 구현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뭔가 또 차별화를 주려고 하면은 또 결국은 또 디자이너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까지 세 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세 명이서 모여서 어떤 고민들을 했었냐면은요, 과거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MP3 플레이어나 이런 어떤 소형 가전제품들 가지고 경험해 볼수 없는 뭔가 독특하고 신선하고 재미나는 그런 경험을 전달을 해주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는 하지만, 모바일용 소프트웨어는 복잡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야, 네 핸드폰은 이런 기능도 되냐? 할수 있는 약간의 과시요. 그리고, 와, 나는 정말로 색다르고 예민하고 독특한 그런 경험을 내 핸드폰 가지고 혹은 내 제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 가지고 할수 있는구나. 뭔가 경험과 가치를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가 지금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삼성 바다라든지 뭐 아이패드 여러 가지 타블렛 제품들 요즘은 뭐 맥힌 저기 그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TV까지도 이런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엔스크린 전략으로 또 추후에도 어떤 자동차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이런 앱스토어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용자들한테 독특하고 재미나고 유니크한 그런 경험을 전달해 줄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벌써 그동안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한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예제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시행착오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해주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역시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아까부터 제가 지금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정말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들한테 어떤 경험을 전달해 줄 거냐. 그들한테 재미나고 색다르고 유니크한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서 뭐 아이디어 회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독특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꺼내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책방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사격장도 가고, 뭐, 래프팅도 가고, 정말 뭐, 사실 그냥 뭐, 처음엔 정말 많이 놀아다니다가 내부적으로 우리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니냐, 좀일좀 하자. 라고 하는 일이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들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근데 정말 노는 게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명에서 시작해가지고 20명의 조직으로, 30명의 조직으로 지금 확장이 됐는데,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들의 합이 저희의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재미나고 독특하고, 신선한 그런 경험을 전달해 줄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뭐
보면은 뭐 몽골에서 광산 캐다가 금광 캐다가 온 친구도 있고요. 또 호주에서 요리사다가 온 친구도 있고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아직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거의 뭐 프로게이머 뺨칠 정도로 전 세계 레더랭킹 1위까지 올라간 그런 그 골수 게이머도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뭔가 새롭고 재미나고 독특한 경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종합하자면은 이 스마트폰의 혁신은 이제 뭐 이 어떻게 시대를 거스릴 수 없는 뭐 대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과 어떤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활용을 통해서 본인의 경쟁력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업들도 더 이상 이게 스마트폰이 어떤 얼리 어댑터의 전유물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그리고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이미 시작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더 이상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적어도 개발자 디자이너 2명 혹은 기획자까지 3명이 정말 그 똘똘 뭉쳐서 의기투합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개척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려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같이 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젊은 분들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 취업 준비하고 토익 점수 얻으시려고 단어장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본인의 경쟁력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점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 트위터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혹시 모바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